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7월 12일이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기 나무 상자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한번 같이 봐주세요. 얘는 엘콘이죠. 엘콘 금 철하고요. 얘도 엘콘 금. 얘는 엘콘 금이고, 좀 아까 봤던 아이는 엘콘 금 철하예요. 좀 당겨볼까요? 이렇게. 얘는 엘콘 금, 얘는 엘콘 금 철아. 그리고 제이드 스타. 경성다육에서 세트 상품에 들어있던 아이들이에요. 요 제이드 스타까지는 경성다육에서 구입했던 아이들이고, 여기 슈퍼클론하고 립스틱하고 저쪽에 슈퍼클론은 조그만한 그 풀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들. 여기 자리가 비어 있어서 여기다 제가 심어놨어요. 여기에서 좀 크라고 크질 않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얘는 소간지구요. 소간지 예쁘죠? 얘는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도 잘 있고요. 얘는 찬 그무지. 얘는 물개인 그무지예요. 물개인 그무지. 얘는 원종 해보니 입구화가 자구가 이렇게 컸어요. 엄마 입장은 떨어졌고 이렇게 이제 크고 있는 중이고요. 저기 원종이 보니 얘도 이쁘진데 저기 자구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뽑으려고 했더니 뿌리도 났고 자구가 살짝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에게리아 자구 불리한 아이. 요 위에 에게리아 있잖아요. 선반에 저기 테이블에 그쪽에 있는 에게리아에서 자구 불리한 아이고. 얘는 라지아가입니다. 라지아가 금. 그리고 얘는 마리아 금. 얘가 2두였었는데 한쪽에가 무름이 왔어요. 약간 검정색 반점처럼 생기더니 입장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떼버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수영이지만 매두로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어요. 2두여서 2두였다가 1두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얘 마리아 금. 얘는 참 멋있죠. 얘는 요 새가 여기 있는 다섯 개 아이들은 철옥화분과 다육사랑 있죠. 그쪽에서 세트 상품에 5만 원짜리였을 거예요. 5만 원이었나요? 5만 원이었나? 그렇게 구입했던 아이들이고 얘는 마리아 금. 요요요 마리아 금 얘하고 얘하고 붙어있던 아이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레드 마리아. 레드 마리아 저쪽에 제가 찬 아이 큰애 있잖아요. 거기서 자고 불리한 아이고. 페티로즈. 너는 이름이 뭐였니? 아, 그레이스 켈리. 그레이스 켈리. 얘도 다 경미받은 아이들. 오드리 헵번. 얘는 앙코르 금이고요. 여기 요 슈퍼클론도 조그만 풀분에 있던 아이 이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간지 저도 요것도 저기 경매받은 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 스파이시 로즈. 얘는 조금 입장이 치마 입은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아이들 잘 있는 거 보여드리고요. 삽목판에 아이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요번에는 여기 테이블에 요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샤이니 펄쳐라. 꺼불꺼불한 샤이니 펄쳐라. 이 아이들 목이 좀 마른 것 같아요. 하엽이 많이 져 있네요. 샤이니 펄쳐라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얘는 레드 핑클 철아예요. 거미줄린 레드 핑클 철아. 얘는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아, 파스텔 철아. 아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영상 찍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노 철하고요. 브레이브 철아. 브레이브 철아도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고요. 여기 루돌프 제가 요 자리 위에 테이블에서 쫓겨나가지고 요 화분에다가 심어서 루돌프 여기다 이렇게 놔줬어요. 그리고 코노 아이들 유튜버 젠스하고 요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탈피하는 중이고요. 차후반에는 탈피를 다한 상태고, 러우 금도 이렇게 있고,
그라노비아도 지금 잠자고 있죠? 잠자고 있는 중이고, 예, 자제오기.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고요. 시에라 좀 보세요, 시에라. 귀요미 시에라. 예쁜 시에라. 얘는 화이트 스노우예요. 화이트 스노우도 이런 모습으로 세 개의 합식한 아이들이에요. 세포트 조그만한 아이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로라고요. 오로라. 얘는 입구판에서 저기 합식해준 아이들. 얘는 핑크 크리스탈이고요. 가시오 적금, 사과꽃, 크림티. 크림티도 예쁘죠? 얘는 질리언이에요, 질리언. 얘도 질리언, 얘도 질리언. 그리고 얘는 이브금이고요, 이브금. 뒤에네 진주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합식해준 아이들. 그리고 저 밑에도 이제 위에 테이블에서 쫓겨난 아이들 이렇게 숨어 있답니다. 라우리들은 햇빛에 노니까 좀 위험해서 지금 이제 비도 많이 맞고 그래서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저 밑에 다 낮았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앞에 테이블로 가볼게요. 오늘은 이제 여기 아이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와, 수미미 띠꽃. 너무 예뻐요. 이렇게 활짝 핀 수미미 띠꽃이고요. 얘는 묵은둥이. 얘는 올해 초에 구입한 아이. 여기 밑에서 또 꽃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줄기에서도 요 사이사이에서도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거 꽃 지고 나면 잘라주면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수미미 띠꽃 너무 사랑하는 아이랍니다. 수미미 띠 너무 예쁘죠? 수미미 띠고요. 얘는 워터메리, 워터메리하고 청소민 여기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 보건부티. 보건비트도 있고, 아리엘도 있고, 아리엘 물든 것좀 보세요. 오, 멋있어요. 아리엘이고요. 얘는 라지아가예요. 라지아가. 얘네 적심해가지고 군색만 잔 아이들. 그리고 저쪽에 화이트 그린이 앞에 있던 브라운 로즈하고 마디바를 여기 앞에다 놔줬어요. 그리고 캉캉은 그대로 여기다 놨고, 마스는 저 가운데 선반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팅커벨, 라임 앤 칠리, 그리고 얘는 덴트라 잼이에요. 맥도가리도 많이 이뻐지고 있어요. 요 맥도가리 입장 좀 보세요. 통통하죠? 맥도가리고 얘는 글램핑크. 아유, 화면이 카메라가 자 이렇게 당겨볼게요. 얘는 글램핑크고요. 얘는 백야예요. 백야. 아, 백야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수잔아예. 아이고, 카메라가 걸려가지고 수잔아예고. 이거 이제 이렇게. 얘는 홍옥. 홍옥은 제가 공중뿌리 주말에 좀 제거를 해줬어요. 공중뿌리 제거를 좀 해줬고, 얘는 핑크스팟. 핑크빛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얘는 TM이에요, TM. 얘가 TM이고, 얘는 도테랑 잘했습니다. 얘가 TM이에요. 그리고 얘도 라자가. 아유,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죠? 이게 손잡이가 되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라자가, 그다음에 온슬로우, 모닝듀. 얘는 멀노고요. 얘는 저쪽에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나온 아이들이고요. 플로리디티 여기도 있고. 아레나스 좀 보세요. 아레나스 너무 예쁘죠? 아, 장미꽃 같아. 아레나스가 꼭 러블리 로즈 같은 느낌이 들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일본 백미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박하장이고. 박하장하고 여기 밑에 옆에. 아이고, 화면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망 때문에 제 카메라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네. 아, 얘는 미니벨금이고요. 미니벨금. 얘는 레티지아 철아. 아, 바람이 그래도 시원하게 불어주네요. 조이스 툴루크는 좀 웃자랐어요.
얼마 전까지 비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담았고 좀 웅장한 감이 있어요. 여기도 라울이 잘 있고요. 요 레드탄 괜찮은지 좀더 지켜봐야 될 아이예요. 생장점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 약을 해주긴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안 그러면 생장점을 꼬집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상태를 지켜보고서 할게요. 얘는 후레뉴 들어온 모습이고요. 희성민 아내가 이렇게 됐죠. 얘도 조금 꽃대 다 잘라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빼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저희 이제 꽃밭 아가들, 주말에 꽃밭 아가들 정리를 좀 해줬어요. 화엽도 좀 떼주고, 군데군데 살짝씩 무릎문 아이들도 있어서 그 아이들 다 이제 정리를 해주고, 빈자리 있는 아이, 빈자리에 요렇게 핑크프리트 요런 아이 안 보이나요? 핑크프리트 요런 아이들,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있던 아이들, 조그만 꽃분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렇게 밭에 아이들도 잘 있답니다. 자, 나무 상자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리토비 아이들, 리토비 아이들도 잘 있고, 자, 저기 당행금 좀 보세요. 당행금 많이 컸죠, 아가들?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와, 애기들 많이 컸습니다. 당행금 너무 예쁘고요. 얘는 도테랑이고요. 그리고 여기 카랑코의 꽃들도 이렇게 계속 피고 치고 있습니다. 예쁘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갑자기 카메라가 돌아가 버렸어요. 기계가 이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지민의 옥상다육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